자, 이번 시간은 제2절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그 영조물 공공시설 등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이걸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바로 책을 정리해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국가배상법,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줄여서 이제 직무상 책임 뭐죠? 직무상 책임.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조물 책임 보셔야 돼요. 이두 가지를 갖다가 정확히 놓으시면 이쪽에서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다 맞추셔야 돼요. 이건 직무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죠. 먼저 배상 책임 주체를 보시면 국가하고 그죠?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가배상법은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나머지 그 공공단체 같은 경우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요. 이건 이제 정확히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국가를 대표해 쓰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쓸게요, 이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삼각관계죠. 여기 이제 가해자인 공무원이 있어요. 가해자인 공무원 있고, 피해자, 갑을 대표해 쓰겠습니다. 가해자인 공무원이 직무상이죠. 직무상 불법행위. 직무상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손해를 발생시키죠.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때 이 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국가배상청구권,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이렇게 지죠.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죠? 이때서 그다음에 요건 이제 배상 책임은 국가가 이렇게 상대방 갑에게 배상 책임지죠. 이건 외부 책임이에요. 이건 외부 책임이죠. 우리가 배상 책임 외부 책임이에요. 외부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인 공무원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요? 가해자인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 의무. 국가는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게 돼요. 구상권. 그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면 갑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배상 책임을 지죠. 하고 나서 이때 국가는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불법행위 누가 있어요? 가해자인 공무원이 있죠? 원래 가해자인 공무원이 이렇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두텁게 보호 구제해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 해주고 나서 이렇게 가해자 공무원한테 구상한 것이죠.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볼게요. 이 가해자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이에요. 최광의 가장 넓은 개념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널리 실질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모든 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수탁받아 행하는 모든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해자인 공무원, 이 가해자인 공무원이죠. 이 가해자인 공무원은 특정될 필요가 없어요.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특정을 요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 가해자인 공무원은 계속적 업무이든 직무이든 또 일시적 직무이든 상관없어요. 계속적 직무이든 일시적 직무이든 상관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할아버지도 여기 들어가요. 교통 할아버지도 가해자인 공무원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신분법상,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이든 또 일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통 할아버지까지 포함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이 직무상 행위는 보시면 그 내용 보시면 어떠세요? 내용 입법, 행정, 사무,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갑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직무의 범위 있죠? 광의설.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통설 판례가 광의설이에요.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판례가 광의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직무의 범위에서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배우셨죠. 일단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 이 권력 관계, 권력 관계죠? 권력 작용. 그 다음에 관리 작용이 있죠? 관리 작용까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가죠. 사경제 작용은 안 들어가요. 사경제 작용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직무상 행위인지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죠. 이 판단 기준. 이것이 직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외형설이에요. 외형설. 외형설이 현재 뭐다?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판례예요. 외형설이. 통설 판례가 됩니다. 직무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이거 좀 써볼까요? 행위뿐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들어가요. 부수적 행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직무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외형설 광설이죠. 이러고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서 우리가 보실 것은, 이 불법행위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주관적 요건이 있고 객관적 요건이 있어요.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만 나와요. 주관적 요건인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형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엄청나게 달라요. 형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갖다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민법상 또 행정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고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요. 같이 취급해요. 동일하게 같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과실도 포함하는데, 이때 과실은 중요한 것이, 과실 판단 기준인데, 현재 추상적 경과실. 과실 파트 보시면 이제 중과실 있죠. 중과실 당연히 들어가겠죠. 중과실 당연히 뭐 과실에 포함되고, 이때 경과실 있죠. 경과실. 이 경과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추상적 과실. 이 경과실은 이때 추상적 과실을 의미합니다.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이때 이제 구체적 과실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상적 과실, 뭐죠? 구체적 과실 있는데, 먼저 중과실 같은 경우는 주의 의무 위반. 우리 국민들은요, 일반 관계법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법적인 주의 의무입니다. 이 주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주의 의무 위반. 이것을 다른 말로 부주의라고 해요. 주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바로 과실이죠.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과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과실 같은 경우는 현저한 주의 의무 과실. 현저한 주의 의무 과실. 이 경과실은 보통의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근데 이것은 추상적 과실이 맞고요. 구체적 과실이 아니에요. 이 추상적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 평균인, 우리 해당 공무원이 직업군에 있어서 평균인을 기준으로, 평균인의 주의 의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체적 경과실은, 경과실 같은 경우는, 행위자, 즉 공무원, 행위자, 개인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인, 이것이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판례고 우리 국민에게 이게 더 유리하죠. 추상적 과실, 과실이 객관화 이론이라고 해요. 과실이 객관화 이론, 이건 7급에서 정도 나옵니다. 문제 7급에 다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것까지만 중요해요. 추상적 과실이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죠? 손해에서는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국가배상법이죠. 여기서는 손해는 모든 손해예요. 모든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상 손해, 예? 비재산상 손해 모두를 보상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는 영조물 책임 있죠. 영조물 책임, 공공시설 등의 영조물이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때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우리가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말로 위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이것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영조물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다음 장에서 배우시는 행정상 손실 보상에서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비재산상 손실,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비교에 잘 나와요. 시험에서. 요거를 해놓으시고, 일단 요거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청구권이죠? 요거 국가배상청구권. 판례가 뭐라고 왔어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죠?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청구했더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거부해요. 이때는 손해배상청구권 가야죠. 소송으로 가죠. 소송으로 가는데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사건이다. 그죠?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있죠? 배상 책임 이거. 이거 외부 책임인데 이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건 무과실 책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고, 우리 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갖다가 가해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법 행위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정신교육시키고 업무 지도하고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이 사람이 주의 의무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우리 책임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국가는 무조건, 여하튼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돼요. 무과실 책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상 보호 감독 의무, 직무상 감독 의무 주의, 감독 주의 의무 위반 없어요. 과실 없어요. 안 돼요. 무조건 배상 책임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여기까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시험 나올 것은, 여러분들 이 구상권은 보세요. 공무원은 국가 기관 구성원이죠?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를 갖다가 시험에서 내부 책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 책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내부 책임 하면 이때 구상권을 말하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은 이거 먼저 구상권을 해놓고 오죠. 이 구상권은 현재 꼭 아실 거예요. 이 구상권은 헌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상권 규정은 어디에 있다?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9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 규정을 보시면 이 가해자인 공무원이 봐보세요. 주의 의무 정도에 따라서 고의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가 배상한 경우 이때 그렇죠. 국가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일으키고 국가가 배상한 경우는 국가는 이때 구상권을 가져요. 야, 3천만 원 내가 너희 공무원 응? 공무원 응? 당신 에이, 고의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있어서 우리가 3천만 원 배상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했으니까 당신 3천만 원 내놓으시오. 그죠? 예, 국가배상청구권, 구상권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경과실에 의한 경우, 경과실에 의한 경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국가가 배상 책임지고 끝나버려요. 공무원은 구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경과실인 경우는 안 돼요. 이게 내부 책임 문제로서 구상권 문제였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선택적 청구 문제, 선택적 청구 문제 또는 외부 책임 문제로 좀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국가배상법에 의한다면, 이렇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라고 돼 있죠? 국가배상법은 배상 책임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자들한테 청구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국가배상 청구권이 청구권이에요. 국가배상청구권이죠? 이렇게 행사해야 하죠. 그런데 국가배상청구권을 이렇게 국가배상청구권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예요. 자,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요 빨간 거 표시입니다. 누구예요? 가해자인 공무원. 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죠? 이 손배청을 갖다가, 손배청을 갖다가, 그죠? 선택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 이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또더 나가서 자 가해자인 그 불법행위한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선택적 청구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갑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싫으면 이렇게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직접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둘 중에 하나죠. 선택적으로 이렇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선택적 청구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구죠. 이게 선택적 청구 문제죠. 이 선택적 청구 문제. 이거다 외부 책임이라고 이제 7급에서 처음 나왔어요. 외부 책임 문제죠. 외부 책임.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책임지니까 외부 책임이잖아요. 선택적 청구 문제. 요건데 아니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아하, 이때 판례가 중요해요. 이건 법 규정이 없어요. 법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이걸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셨죠? 지금 우리 국가배상법이 민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판례가 국가배상법을 갖다가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사법으로. 그래서 이때
민법이 불법행위법이죠. 민법이 불법행위법 일반법이고 예전 특별법으로 국가배상법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배상법상 이렇게 청구도 가능하고 치르면 이렇게 과열지원 공무원에서 일반법이 민법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구상권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인 공무원 있죠? 가해자인 공무원이 이렇게 한 경우,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죠?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대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권, 여기 가해자인 그 공무원한테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이둘 중에 선택에서 하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죠? 근데 공무원에 있어서 공무원이 경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일 때는 이런 때는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싹 끝내놓고 요거 이제 중상 지금 끝났어요. 책만 중요한 거좀 봐두고 요번에는 이제 영조물 책임 보셔야 돼. 아시겠죠? 영조물 책임. 그러니까 요번에 영조물 책임 봐볼게요. 좀 좁으니까 이쪽 쓰죠. 여기 똑같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있죠. 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정 권한에 의해서, 그렇죠? 이 공공시설 등의 영조물이니까 줄여서 영조물이라는 거예요. 영조물. 그렇죠? 영조물 있어요. 이 국가나 지자체가 이 행정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영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설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설치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하자 또는 흠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흠이 있어서 여기 사인 갑을 대표해서 쓰면 여기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 갑은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있죠. 국배청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상대방 갑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다. 맞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실 것은 우리 그 공무원의 그 직무상 책임은 과실 책임질 그 기초로 해요. 과실 책임질 기초로죠. 왜? 공무원이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니까 과실 책임질 그 기초로 하고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렇게 놓고 요 차이점은 이 보세요. 직무상 책임은 과실 책임을 기초로 하는데 이 영조물 책임 같은 경우는 설치 관리하자. 이게 현재 좀 주류적 판례. 주류적 판례가 이게 주류적 주 류, 척, 판례죠. 주류적 판례는 객관설이에요, 객관설. 객관설. 이게 객관설이에요, 객관설. 이 객관설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류적 판례가 객관설인데, 이 영조물이죠. 영조물인데, 먼저 영조물부터 그 그냥 볼게요. 요거 영조물 보고 나서 이걸 좀 볼게요. 이걸 볼게요. 이때 영조물은 공공시설 등을 맞아. 공공시설 등이 영조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공공단체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우리 행정주체에서 행정주체하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있었죠. 공공단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조합, 공재단, 영조물법인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조물법인, 자, 우리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인 영조물법인에서의 영조물, 그 개념이 아니란 것이죠. 영조물법인에서의 영조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항문상 공물을 의미해요. 우리가 앞에서 왜 행정법 통로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취득시효와 공부할 때 제가 행정재산 있잖아요. 행정재산은 공물이고,
일반 재산은 사물이다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재산, 우리가 실정법상으로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다면 크게 그죠? 국가 소유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다. 일반 재산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보시면 지금도 그렇고 행정재산은 곡물, 학문상 실정법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학문상 우리 학자들이 이걸 곡물이래요, 곡물. 공적으로 제공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곡물. 그렇죠? 네, 이때 곡물이에요, 곡물.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응? 그런데 학문상 곡물이에요. 이 영조물은 학문상 곡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조물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학문상 영조물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상 영조물 법인에서의 영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상 곡물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학문상 곡물은 여기 보시면 학문상 곡물로서 보시면 이제 자연곡물, 자연곡물 그죠? 자연곡물, 자연곡물, 인공곡물 다 들어가요. 자연곡물, 인공곡물 다 들어갑니다. 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뭐 호수, 뭐 하천 이런 거죠? 호수, 하천 다 들어가요. 인공곡물은 뭐 당연히 뭐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 동산, 동산이죠? 동산 들어가요. 관용차 들어가죠? 이때 동물도 동산의 일종이에요. 동물도 동산의 일종인데 다 들어가요. 관용차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동물, 경찰견, 경찰마 다 들어가요. 매너뚜껑 들어가죠? 인공국물이죠? 매너뚜껑 다 들어가요, 여기. 됐죠?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상 영조물 아니에요, 이거. 영조물 아니에요. 여기 영조물이 설치 관리 하자에서 이 영조물은 학문상 곡물을 의미한다. 요거 아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가로등이 있다.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인공곡물이죠? 인공곡물. 그렇잖아요. 이 인공곡물, 가로등인데 이 가로등이 설치 관리 하자가 있다. 주류족 판례에 의한다면 자, 그러면 이 하자 의미, 설치 관리 하자 의미,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의미죠? 의미 어떻게 되는가? 주류적 판례에 객관화된다면, 이 곡물이 일반의 통상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있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가로등 밑으로 딱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날씨 좋고 딱 산책을 나갔는데 자, 제가 산책을 딱 가로등 밑으로 지나는데 이 가로등이 통상 보통의 안전성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이 가로등이 쓰러지겠습니까? 쓰러지겠어요? 아니죠. 제가 가로등 밑으로 지나가는데 이 가로등이 쓰러졌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쓰러졌잖아요. 이때 이 설치 관리자는요, 아이고 우리 설치 관리에 주의 의무 없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 없어요. 과실 없어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객관사례니까. 중한설이 아니야. 중한설처럼 고의과실이 필요하겠죠. 중한설이 아니라 객관설. 객관적으로 통상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쓰러져 내가 다친 거 아니에요. 손에 닿았죠? 치료비 100만 나왔어요. 사진 찍어갖고 다쳐갖고 진단서 써가지고 받다가 발급받아서 갖다 주면 돈 줘요. 그러니까 통상이 일반적으로 그죠? 사람이 주관적인 요소인 그 고의과실을 입증한다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직무상 책임과 영조물 책임이 경합하잖아요. 경합하게 되면 뭐가 우리 국민한테 유리하게 있어요? 영조물 책임이 유리해요. 사람이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류적 판례, 통설과 주류적 판례가 객관서를 드는 것은 우리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일 수가 있죠. 뭐 사진 찍어서 갖다 주고 나 이것 때문에 다쳤습니다 하면 설치 관리자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잘못 없어요. 우리 과실 없습니다. 안 돼요. 내가 지나다가 맨홀 뚜껑을 딱 밟았는데 엎어져가지고 발 부러졌어요. 자, 이때 맨홀 뚜껑 영조물이죠? 인공국물이죠? 이 설치 관리하자 나 설치 관리하자에 대해서 자 객관서를 취하면 맨홀 뚜껑이 뒤집혀서 다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맨홀 뚜껑 밟으면 이게 뒤집히잖아요. 초등학생들 가끔 보면 다리 다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도로 있잖아요. 도로. 도로에 보면 이렇게 공사하다가 가끔씩 표지판 안 세고 가가지고 평소에 지나던 길인데 이게 도로 공사가 공사를 모르고 그냥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핸들 꺾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포장도로면 10cm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다가 서행, 이 공사 중 서행 것이요. 이걸 판매 우리가 그 표지판을 세워 놓아야 돼요. 깜빡하고 이 공사 인부들이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이걸 그 공사한 거 턱이 있는 거 모르고 그냥 평상시의 속도로 갔다가 핸들을 꺾여가지고 옆에 차선 넘어가가지고 뭐 전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대파시켰다. 이거 털 거예요. 아유 오늘 죄송합니다고 말아요? 아니죠. 산지가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죠. 예, 국가대상청구권이죠. 이래요. 그다음에 이 영조물 같은 이거 국물인데 여기 보면 인공국물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죠. 이때 보통 임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 소유시설, 소유권에 의한 시설 상관없고요. 임차권도 상관없고, 임차권에 의한,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동사무소도 보면, 동사무소 일반 민간 건물 이용해서 이렇게 임대받아서 하잖아요. 돈 주고 임차권 설정받아서 사용하잖아요. 또 시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거, 건물을 짓기 전까지 임대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에 기한 영조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영조물은 또한 가지 정리 것은 임차권 법적 근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관리하는 영조물도 여기 영조물에 포함돼요. 아시겠죠? 예.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거 곡물도 포함합니다. 예,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손해는 똑같아요. 손해는 똑같아요. 이거 다 모가시 책임이 똑같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여기 좀 약간 볼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설치자와 관리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설치자와 관리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경찰이죠. 국가경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없어요. 원칙에 이제 제주도 빼놓고는 다 국가경찰이에요. 지방에 있는 그 경찰관도 전부 다 국가공무원입니다. 보시면 지방에 보면 지방 해당 시도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신호등 설치하잖아요. 신호등 설치해요. 설치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경찰, 국가경찰한테 관리를 위임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국도 있잖아요. 국도, 이렇게 지방도로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 횡단보도 설치해가지고, 신호등 설치합니다. 설치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설치권자 누구, 설치자 누구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죠? 관리를 갖다가 경찰한테 줘요. 경찰들이 어떻게 돼요? 갖다 조종하고 하고, 거기에 또 단속하고 하니까, 이때 그 관리 권한을 갖다 경찰, 국가한테 줘요. 자, 그런데, 이 신호등이 오작동 나가지고 사고 났네? 신호등 영조물 맞죠? 아, 맞죠. 영조물 맞아요. 곡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누구한테 손해를 갖다가 청구,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가? 이에 대해서
갔더니 뭐랍니까? 이거 어디서 설치했나 했더니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가가지고 당신들 이거 설치 한그 영조물이 공물이 오작동하고 사와놨으니까 돈 주시오. 손해배상해 주시오. 청구했더니 이 뭐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권자가 그거 우리가 설치했고요. 그 관리는 경찰 국가가니까 국가한테 돈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국가에 갔습니다. 아니 저 요, 요, 좀그 신호등 그 오작동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좀그 차가 대파됐어요. 빡치기 해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주시오. 국가한테 청구했더니 국가가 뭐랍니까? 경찰에서. 그거요. 그거 우리가 관리를 했지만은 그 설치자가 이 설치권자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설치하는 놈들이 좋은 물건 안 쓰고 응? 불량품 갖다 놓으니까 우리 몰라요. 서로 핑퐁을 킨단 말이에요. 핑퐁을 이렇게 그저 핑퐁 게임 하죠. 그래서 국가배상법은 이렇게 설치자와 설치 관리자,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아시겠죠? 설치자와 관리자가 이렇게 나뉜다든지 또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때 설치 관리자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나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자한테 돈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를 누가 했어요? 설치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했어요. 해놓고 이때 이제 이 관리 권한을 경찰에 줬으니까 경찰 공무원들 그 봉급 누가 줘요? 누가 줘요? 국가가 주죠. 예, 이때 국가가 이때 경찰 공무원한테 그 도로교통 경찰관에게 돈을 줘가지고 업무 시키죠. 이때 보시면 비용 부담자하고 설치자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진다 하더라도 설치자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국가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비용 부담자인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 신호등 사건 판례입니다. 이거 됐고 다 했네요. 이거 다 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책을 갖다 정리해볼까요? 책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538쪽 봐주세요. 538쪽에 서설 파트 나오죠? 서설에 다시 한번 헌법 보겠습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 배상 책임은 공무원이 그 직무 행위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배상 책임의 요건 있죠? 요거 쭉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539쪽에 공무원이 행위해서 공무원이 범위 보세요. 서술에서 기억법 나오죠? 그렇죠. 우리 신분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신분법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죠. 통솔판례입니다. 최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통할아버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공무원 들어가요. 님번호 아까 말씀드렸고 읽어보시고 넘겨보시고요. 540페이지에 국가기관의 구성자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 공무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부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검사,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고요. 니은번, 기관 그 자체가 있죠? 해서 한편 공무원은 자연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기관 그 자체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국회 지방의회도 공무원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기관 그 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 사인. 이때 기역반에 두 번째 줄 이때 공무수탁 사인 있죠? 이게 공무수탁 사인인데 공무위탁에는 일시적, 한정적, 계속적, 묻잖아요. 다 포함해요.
일시적 한정적 국무위탁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이거 개정법 있죠? 종전의 국무수탁 사인, 국무수탁 사인의 입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해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개정법, 2009년도 개정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서 공물을 위탁받은 사인의 입법행위나 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관련 판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1번부터 4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죠?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시청, 청소차 운전수 들어가죠? 공무원이죠? 근데 그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상. 판례가 있어요. 디귿번 다시 해놓고, 541쪽에 주한미군 카트상도 봐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공무원인 경우 아닌 게 다시 한번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공무원인 경우 보시면 그 소집 중인 향토 예비군은 그 공무원의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의용소방대원 시흥버스 운전사 안 들어가죠. 공무원인 경우 소집 중인 향토 예비군 대원이라든지 누가 있어요? 시청 청소차 운전수는 포함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무원이 특정 표시 않다고 봤죠? 표시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직무행위 방가로 2번 있죠? 직무행위 범위 광의살이죠. 이때 광의살이니까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이 포함되고 사경제작용, 작용. 혹시 사경제작용, 국고작용 같은 말이에요? 요거 제외됩니다. 넘겨보세요. 직무행위 내용이 있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입법, 행정, 사업 다 들어갑니다. 해서 입법작용 일반론 봐보세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지금 요거 입법작용에서 일반론 판례, 사법작용도 일반론 판례 다 나왔어요, 시험에서. 이 정도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입법작용, 물론 그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지만 입법작용 일반론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일반론 봐보세요. A번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입법작용 역시 직무행위에 포함되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 및 과실요건 등이 충족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 봐보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반함에도 국회가 굳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란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 판례 있죠. 이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법적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판례 니은 번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론 판례, 팔스키 내용 해놓으셔야 돼요. 관련 판례 해놓으시고, 오른쪽에 준법률행위정 정의. 이것도 직무상 행위 들어가요. 직무상 행위는, 우리 앞에서 또 보셨듯이 직무 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다 들어가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포함됩니다. 5번 부작위. 부작위도, 그죠? 직무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작위가 직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지. 자기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작위예요. 그러니까 부작위가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때 자기 의무는 중요합니다. 판례 잘 나와요. 법규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자기 의무라도 있어야 돼요. 법규상 자기요. 법규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리상
자기 의무라도 있어야만이 이 부작위가 법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와요. 나오니까 봐두시고. 통치행위는 그죠? 예, 위법성 심사가 허용되지 않죠. 사법 심사가 아예 허용 안 돼요. 그러니까 위법이냐 적법이냐, 예, 적법이냐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통치행위는 직무상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행위, 자 검사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외형설 나오죠? 아, 설명드렸어요, 외형설. 그래서 기억본 뒤에 한번 봐두시고, 넘겨보세요. 관련 판례 보시고, 구체적 검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셔야 돼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직무행위성 인정 여부죠? 요거 보시면, 요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그 교재에 있는 거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그 우리 행정법은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범위가 자꾸 줄죠. 545쪽에 방가루 사분의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죠. 네, 그래서 판단 기준 나오죠. 판단 기준에서 니은범 봐보세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동남 3번과 3번도 좀 보셔야 합니다. 과실이 객관화 경향. 과실이 객관화 경향. 사람이 중간적 요소인 이 심적 요소. 고의 과실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추상적 과실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율을 기준으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과실의 객관화 이론인데 이 과실의 객관화 이론 중에서 추상적 과실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인정 안 해요. 아시겠죠? 과실의 객관화 경영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이라든지 나머지 다 인정 안 돼요. 이 추상적 경과실 추상적 과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546쪽에 동그라미 3번 가해 공무원의 특정 불여 판례 입장이죠. 동그라미 4번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인정 안 해요 판례가. 그래서 우리가 과실의 객관화 이론에서 추상적 과실하고 가해 공무원의 특정 불여 이것만 인정되고 나머지 인정 안 돼요.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뭐쭉 내용이 있는데 다 인정 안 돼요. 해놓고 과실의 입증 책임 원고죠 원고. 불법 행위 책임은 민법도 그렇고 원고가 그 입증 책임져요. 가해자의 고의 과실 포함해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입증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법령 해석상의 잘못과 과실 인정 여부가 있는데 문제의 소지 원칙 봐보세요.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판례 다 나왔던 거예요. 1번 좀 봐보세요. 1번 공무원은 비록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신의 사무 영역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대한 지식과 학설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법령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외 봐보세요. 예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유 공무원이 나 법집행에 관한 그런 것법 모릅니다. 이거 안 돼. 이거 과실 있는 거야. 있는 거고요. 547페이지 니은번 예외 봐보세요. 1번.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적 공무원이 주의를 다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과실이 객관화 이론이죠. 추상적 경과실은 그죠? 자, B 보세요. 판례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이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사례 따라 업무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법령이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은 경우 얘는 과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부터 보시면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같이 내용 봐보세요. 행정규칙 법규성 없죠? 자, 재량행위에 있어서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든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더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관련 판례, 재량 준칙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이 과실 인정 문제. 이거 한참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봐보시죠. 자, 위법성과 과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 어떤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1번 판례 잘 나와요. 볼까요?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봐보세요. 처분이 근거 법률이 사후적으로 위헌 선언된 경우 공무원은 법령에 대한 심사권이 없어서 법령이 명백한 무효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그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입니다. 자, 그 내용이 많으니까 그 반갈 5분부터 나머지 좀 남은 것은 다음 시간 넘겨서 하겠습니다.